턱이 난 여드름 때문에 지난 5일 동안 마사지를 하지 못했습니다. 프로펀더스 미들 터미너스 목선을 따라 분포된 중요한 림프절입니다. 귀 뒤에서 쇄골 위쪽까지 쓸어내립니다. 지그시 누르는 압력이면 충분합니다. 이번에는 귀 앞에 움푹 패인 곳을 자극하겠습니다. 하악골의 시작점이자 대동맥이 흐르는 지점입니다. 부드러운 진동을 주며 아래로 쓸어내립니다. 프로펀더스를 다시 한번 자극합니다. 고여있는 림프액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그시 눌러줍니다. 이 자리는 림프절이자 침샘이 분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누르면 붓습니다. 혹시 화면상으로 압력이 강해 보여도 강하지 않습니다.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눌러줍니다. 이제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도포합니다. 입꼬리 아래에서부터 귀 앞까지 지그시 밀어 올립니다. 저는 보통 8회에서 10회 가까이 반복합니다. 이제 입꼬리에서 귀 위쪽의 헤어라인까지 지그시 밀어 올립니다. 입꼬리에서 헤어라인까지의 손의 압력이 일정해야 합니다. 헤어라인에 가서 압력이 풀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이제 코 옆에서 광대를 지나 헤어라인까지 지그시 밀어 올립니다. 뷰티 디바이스나 괄사를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피부의 원리를 따라 밀어 올려주시면 됩니다. 마사지를 한 쪽에 피부톤이 더 밝고 볼도 리프팅 되었습니다. 눈 밑은 다른 부위보다 손에 힘을 빼서 스치듯이 부드럽게 밀어주면 됩니다. 역시 헤어라인에서 힘을 놓지 않습니다. 자, 여러분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 마사지가 끝난 뒤에는 물수건으로 노폐물을 다 닦아주세요. 마사지 후에 크림의 유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드름이 날 수 있습니다. 그런 다음 별도의 세안 없이 기초 화장품을 도포하면 됩니다.